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디스토피아의 작가 홍상화 작가님의 소설집 우리 집 여인들에 수록된 작품 중에서 큰 거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작가는 우리 집 여인들을 통해 가족사의 소설적 진실을 캐들어가고 있는데요. 과거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 이산 부부의 삶을 다각도로 보여주며 그 끈질긴 여성의 생명성을 지금 우리 시대의 여심에도 면면이 흐르게 하고 있습니다. 본 작품 큰 고모에서는 단 6개월의 결혼 생활을 하고 헤어진 남편을 40여 년 동안을 기다리며 살아온 여인이 의식이 없는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기다림의 끈을 놓지 못하다가 결국 조카의 남편에 대한 비밀을 듣고서야 편안해집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큰 고모, 지연이 홍상화. 1. 아파트 현관을 나서는 나를 맞이한 것은 매연이었대. 1994년의 늦여름 어느 날 밤 8시경 여느 도시나 마찬가지로 서울도 희뿌옇게 내리앉은 매연이 방공기를 지배하고 있었대. 그런 방공기를 들이마신 순간 나는 심하게 기침을 했대. 혹시나 건강이 나빠진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되었으나 다음 순간 지난 40여 년 동안 마지못해 인생을 살아온 이미 1년 전 환갑을 보낸 남자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대. 나에게 딸린 가족이 없고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지 않았더라면 벌써 오래전에 살 의욕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되도록 숨을 적게 들이내쉬며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올라탔대. 잠시 후 영동대교를 지나 강북으로 들어섰대. 차 가라앉은 매연 속으로 할딱할딱 대는 서울의 고동처럼 보이는 네온사인이 지저분하게 명멸하고 있었고 그런 거친 숨마저 끊어버리려고 작정이나 한 듯 거리를 메운 자동차의 행렬은 꽁무니에서 심한 그름과 연기를 내뿜고 있었대. 그 속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버티고 있는 늙어빠진 가로수가 차창 밖으로 보였대. 그것은 혹독한 전쟁을 이겨낸 그러나 마침내 곧 시들어버릴 어느 여인의 모습으로 내 시야에 비쳤대. 야야, 큰 고모가 오늘 아침에 고혈압으로 쓰러졌다 한다. 지금 한양대학교 병원에 있다 하는데 퇴근하면서 들려보그레이. 오늘 오후 어머니가 전화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안타까워하던 음성이 다시 들려오는 듯 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40년이 넘도록 나를 괴롭혀온 고뇌에서 드디어 해방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순간적으로 품었대. 동시에 어머니보다 10살 정도 아래인 항상 조는 듯한 언제나 쑥스러워하는 듯한 그리고 무슨 큰 죄나 지은 사람처럼 어깨를 움츠리곤 하던 큰 고모의 모습이 떠올랐대. 그런 큰 고모의 모습은 내가 기억하기로는 지금으로부터 44년 전인 1950년 9월 어느 날 큰 고모 부와 생이별을 하고부터라고 생각된다. 왠지는 모르나 큰 고모는 큰 고모 부와의 생이별을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큰 고모 부는 치유할 수 없는 낭만주의자였다.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큰 거무부는 무책임한 이기주의자라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다. 한양대학교 정문으로 들어서 경사진 길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길을 내려오는 대학생들의 모습이 헤드라이트 불빛에 비추어졌다. 차를 한쪽으로 비켜 세우고 때를 지어오는 학생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나오는 길이라든지 늦은 시간의 강의를 끝내고 나오는 모습들이 아니었대. 무슨 집회라도 참석하였는지
붉은색과 노란색의 플래카드와 깽과리, 북등을 어깨에 걸치고 있었대. 순간 나는 45년 전의 내 모습을 보는 듯한 착각을 했대. 45년 전 중학교 5학년이었던 나 자신도 그들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순박한 열정과 젊은 패기에 차 있었고 그들과 똑같이 힘있는 자에 대항하여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서고자 나섰던 시절이 있었대. 6.25가 나기 전해 겨울이었대. 그해 겨울 나는 어떠한 여인보다 이념을 사랑했고 삶보다는 죽음을 혐오했대. 나의 60평생을 샅샅이 돌이켜보더라도 그때만큼 행복하였던 시절은 없었던 것 같대. 정열, 폐기, 이상, 용기를 바탕으로 한 저항, 젊음과 행복을 등식화시키는 모든 요소를 우리는 지니고 있었대.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젊음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허무와 방황의 대체품이었던 것 같대. 젊음에서 저항을 빼놓고 그 무엇을 찾을 수 있겠는가? 젊음이 나뭇가지라면 저항은 나뭇잎과 같은 것, 잎이 없는 나무를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저항에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알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젊은 패기에 차 있었대. 특히 자신의 희생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에는 세월의 흐름이 필요했대. 누군가 쾅 하고 내 차의 후드를 손바닥으로 치는 바람에 나는 깜짝 놀라 사념에서 깨어났대. 나는 앞창 앞에서 싱그시 장난기 어린 미소를 띠고 서 있는 젊은이를 쳐다보았대. 그가 손에 들고 있던 12.12 반란자 기소유예 결사 반대라고 쓴 피켓을 펼쳐보였대. 나는 가슴 속에서 울컥 솟아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어쩔 수 없이 지금 내 차 옆을 지나가는 젊은이들과 젊었을 적 나 자신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대. 젊었을 때 우리들은 지금의 건방진 젊은이들과는 달리 겸손하였대.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었대. 우리는 불쌍하고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했대. 지금처럼 가진 자를 미워하기 때문에 반항하는 것이 아니었대. 우리 두 세대의 차이는 어쩌면 사랑과 미움의 차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았대. 잠시 후 나는 주차장에 차를 세웠대. 차에서 내려 병원 건물 안으로 들었었대. 서성거림 속의 초조함, 초조함 속의 지루함, 지루함 속의 자포자기, 그러한 것들이 병원 문을 들었었을 때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 속에 담겨 있었대. 중환자 가족 대기실이 어디에 있지요? 나는 로비 한 곳에 안내라고 써붙인 부스로 다가가 물었대. 3층으로 올라가면 별관으로 가는 복도가 있어요. 그리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묻는 말에 안내원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해 주었대. 계단을 올라가 3층 복도를 따라가다 간호사에게 두 번이나 묻고 나서야 중환자 가족 대기실로 통하는 문 앞에 다다를 수 있었대. 문을 열고 들어서 나선형으로 된 좁은 철제 계단을 올라갔대. 마루 위에서 담요를 덮고 누워있거나 쪼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로 꽉 들어찬 대기실이 나타났대. 내가 실내를 두리번거리자 맞은편 구석자리에서 얼른 일어나는 젊은이의 모습이 보였대. 고종사촌인 큰 고모의 아들이 허겁지겁 신을 신고 나에게 다가왔대. 어떻게 아시고? 나보다 16살 아래인 사촌동생이 송구스러워하며 말했대. 어머니한테서 연락받았어. 지금 어떠셔? 아직 혼수상태예요. 언제 쓰러지셨어? 오늘 아침에요. 의사선생님은 뭐래? 아직 예측할 수 없대요. 회복되시겠지? 내가 마룻바닥에 걸터앉자 사촌동생도 두 손을 모으고 옆에 앉았대. 고혈압으로 뇌졸중인가? 네, 외삼촌과 똑같은 증세예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10여 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5년 전 세상을 떠난 내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었대. 수술은 연로하셔서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대. 주위를 둘러보았대. 주위 사람들의 지친 표정 속에 가까운 사람, 아주 가까운 사람들의 빠른 죽음을 기대하는 눈빛이 번득이고 있었대.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일까. 아무튼 그 순간 나 자신은 큰 고모의 빠른 죽음을 기원하고 있었대. 큰 고모의 편한 죽음을 위해서일까? 아니면 큰 고모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일까? 아니다. 오래전 큰 고모 부의 죽음에 내가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었대. 그것은 지난 40여 년 동안 내 가슴에 남아 나를 괴롭혀온 것이었대. 올해 고모님 연세가 어떻게 되지? 내가 사촌동생에게 물었대. 이런 살이에요. 좀 더 사셔야 하는데. 사촌동생이 말끝을 맺지 못했대. 너희 큰 고모는 시간 끌지 않고 조만간 죽을 거다. 워낙 착한 사람이라 자식들 고생시킬 사람이 아니지. 어머니가 전화로 큰 고모가 쓰러지셨다며 나에게 한 말이 떠올랐대. 살 만큼 사셨지, 건강하게. 내가 침울해 있는 사촌동생을 위로했대. 너무 고생을 하셨어. 그 나이 여자들은 다 고생을 했지. 나는 천장에 시선을 주며 혼잣말처럼 중을 그렸대. 그래도 특히나 어머니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끝을 맺지 못했대. 6.25 전쟁 때 남편과 생이별을 한 후 여태껏 생사도 모른 채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큰 고모의 과거를 사촌동생이 마음속에 그리고 있음이 짐작되었대. 그 나이 우리나라 여자들은 대개가 순환의 시대를 살아왔어. 이 말을 끝으로 우리 두 사람은 침묵에 빠졌대. 더 위로할 말도 별로 없고 내가 당장 그를 도와줄 일도 없고 하여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쯤 실내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들려왔대. 홍혜순 씨 보호자 계시면 중환자실 앞으로 와주십시오. 순간 우리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대. 사촌동생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대. 내가 그 뒤를 따랐대. 중환자실 앞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던 간호사가 우리 두 사람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대. 잠시 기다리면 의사 선생님이 오실 거라는 간호사의 말에 따라 우리는 중환자실 한 곳에 서 있었대. 둘 중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중환자실 한쪽에 놓여 있는 침대에 시선이 갔대.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 환자의 신원은 알 수 없었으나 허파가 움직이듯 부풀었다가 꺼졌다 하는 기계에 부착된 고무주머니 옆에 누워있는 환자가 큰 고무라는 직감이 왔대. 곧이어 문 여는 소리에 우리는 시선을 옮겼대. 흰 가운을 걸친 의사가 들어서고 있었대. 홍혜순 씨 보호자이시지요? 저는 홍혜순 씨 담당 의사입니다. 의사의 말에 사촌동생이 고개를 숙여 예의를 표했대. 그가 중환자실 한쪽의 간이 의자에 앉으며 우리가 앉기를 기다렸대. 한 시간 전쯤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환자의 심장 박동을 멈추었습니다. 응급조치로 호흡보조기구를 부착했지요. 지금은 안정된 상태입니다. 의사가 말을 끝내며 중환자실 한쪽에 있는 침대로 시선을 주었대. 심장 박동이 다시 회복할 가능성은 있겠지요? 뇌졸중으로 의식불명이었던 아버지와는 다른 경우였으므로 내가 의사에게 물었대. 가능성이야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건 기적이라고 봐야지요. 환자는 뇌졸중으로 뇌신경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 신경이 회복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그럼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있는 한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군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다른 후유증이 나타나면 몰라도.
의사와 나사의 대화를 듣고 있던 사촌 동생이 슬그머니 일어나 금고무가 누워있는 침대 쪽으로 갔다. 나도 뒤따라가 고운이 잠든 듯한 평소처럼 편안한 금고무의 얼굴에 시선을 주었다. 세월이 지울 수 없는 여자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대. 그러나 식물인간으로 몇 년을 보낸 뒤 허물어질 대로 허물어진 금고무의 모습이 다음 순간 내 머릿속에 그려졌대. 금고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곱지 않은 기억을 남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대.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뇌를 가슴속 깊이 감춘 채 누구보다 착하고 조신한 몸가짐을 한순간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살아온 한 여인의 거룩한 일생이 무참하게 허물어지는 느낌이었대. 선생님 하고 사촌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를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대. 의사의 손을 잡은 채 뒷말을 잊지 못하는 사촌동생의 눈에 고인 눈물이 막 뺨을 타고 내려와 그의 입술을 적시고 있었대. 그 순간 나는 사촌동생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대. 아마 내 느낌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강했겠지만 선생님, 제 어머니는 깨끗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하셨던 분입니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욕되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사촌동생은 고개를 숙인 채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무슨 말씀인지 의사가 말끝을 흐리며 사촌동생의 팔을 잡아 위로의 뜻을 전하는 듯 했다. 어머니는 온갖 고생을 다하며 혼자 저를 키우셨지만 저는 아들로서 해드린 게 없습니다. 이때까지 고생만 시켜드렸지요. 사촌동생이 고개를 숙인 채 말을 끝맺고 훌쩍거리기 시작했대. 나는 의사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후 동생을 감싸 안고 중환자실을 나왔대. 왜 의사에게 그런 말을 했어? 내가 꾸짖듯 말했대. 형님은 아시잖아요. 어머니 성격을.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대기실로 왔대. 우리는 아까 앉았던 곳에 자리를 잡았대. 나는 사촌동생에게 위로가 될 말을 해주고 싶었대. 그러나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몹시 난감해 침묵만 지켰대. 문득 사촌동생의 아버지, 즉 큰고무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까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올랐으나 이내 지워버렸대. 40여 년 동안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가슴 속에 간직했던 비밀을 지금 와서 털어놓는다고 해서 그동안 내가 짊어지고 다닌 마음의 짐이 더 가벼워질 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환갑이 지난 나이에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러겠느냐 싶어 입을 꾹 다물어 버렸대. 어머니는 너무나 불쌍한 여자예요. 사촌동생이 불쑥 말했대. 모든 게 운명이야. 운명이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 내가 말했대. 그렇지 않아요, 형님. 이건 운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어머니가 이런 운명을 타고났다고 할 순 없어요. 사촌동생이 울부짖듯 말했대. 나는 못 들은 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대. 죽어가는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애통함이 불러일으킨 순간적인 감성 폭발이려니 했대. 형님, 가보세요.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잠시 후 격한 감성을 누그러뜨린 듯 다소 침착해진 사촌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대. 시간도 꽤 늦었을 뿐만 아니라 냉정함을 되찾은 사촌동생이 마음 놓여 나는 병원을 나왔대. 2. 나는 차를 몰아 영동대교로 막 들었었대. 주차장처럼 되어버린 영동대교 위에서 내 차는 움직일 줄 모르고 다른 차들과 마찬가지로 매연만 뿜어댔대. 글쎄 매연만일까. 그곳은 땀 흘려 번 달러로 사들인 석유를 경쟁이라도 하듯이 태워먹는
역사를 망각한 역사의 흐름 속에 희생해야 했던 불쌍한 사람들을 망각한 사람들로 들어차 있는 듯했대. 나는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한강에 시선을 보냈대. 오랜 시간 우리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한강은 다른 도시의 강과는 달리 낭만보다 비극의 냄새를 물씬 풍기고 있었대. 영동대교를 넘어서자 어느 한 여인의 슬픔이 나의 가슴에 파고들었대. 혼수 상태에 빠져 죽음의 직면에 있는 여인의 슬픔이 아니라 그 여인의 일생을 옆에서 지켜본 또 다른 여인이 느끼고 있을 슬픔, 인생을 끝맺음하려는 여인이 아닌 또 다른 여인이 느끼는 더 큰 슬픔이었대. 어머니가 바로 그 여인이었대. 어쩌면 여인의 고통은 여인들끼리 이어주고 이어받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대. 한 여인은 죽음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인생의 고통을 마무리 짓고 또 다른 여인은 그 여인이 끝맺음한 고통을 이어받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적어도 한반도 여인들, 특히 격동기를 살아온 한반도 여인들만의 숙명처럼 보였다. 그 순간 나는 가던 길에서 갑자기 시내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지금쯤 큰 고모의 불행에 가슴 아파하고 계실 어머니와 같이 있지 않을 수가 없었대. 남산 터널을 빠져나와 아직도 잠들 줄 모르는 서울의 중심부로 들어서자 미도파 백화점이 차창을 통해 보였대. 전쟁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몸부림치는 서울에서 그래도 전쟁 때 있었던 몇 개 남지 않은 건물 중의 하나인 미도파는 상처를 숨기려고 짙은 화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는 전쟁에서 살아남아 상처 두승이가 된 여인의 모습으로 비쳤대. 효자동에 있는 어머니 댁에 도착하기 전 그런 여인의 모습을 두 번 더 만났대. 쭈글쭈글하고 축 늘어진 유방을 드러낸 듯한 시청과 중앙청이었대. 어머니 댁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대. 별로 바쁜 일도 없었는데 지난 2주일 동안 찾아뵙지 못한 나 자신을 탓했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으나 편리한 아파트를 마다하시고 아버지가 생전에 계시던 덩그런 집을 여든 가까운 나이에 환갑이 지난 가정부와 같이 지키고 있는 어머니의 고집스러움이 안타까웠대. 여인의 마음이란 특히나 혼자 된 늙은 여인의 마음이란 용수로 채워져 있는지 젊은 시절에는 여자 문제로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10여 년 동안은 식물인간으로 살아계시며 그렇게 속을 썩인 남편과의 추억에서 어머니는 아직까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했대. 현관으로 들어서다 마중 나오시는 어머니와 마주쳤대.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어머니는 나의 두 손을 마주 잡으며 그래 큰 고모 보았나? 라고 물었대. 못 보았어요.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나는 어머니 얼굴에서 슬픔을 걷어내고자 거짓말을 했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응급실로 가 소파에 마주보고 앉았대. 회복될 수 있을지 알려면 일주일이 지나야 된다고 그래요. 나는 또다시 거짓말을 했대. 회복은 뭐 회복이 되겠나? 어쩌면 그리도 험한 팔자를 타고 났는지. 이제 자식도 자립해서 좀 편안히 지낼락 하니까 저래 돼버리네. 워낙 마음씨가 착해서 오래 끌지 않고 죽을 끼다. 계절도 괜찮고 아버지처럼 오래 끌지 않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잊지 못했다. 어머니, 큰 고모 나이 또래의 여자들은 거의 다 불행했었어요. 해방 전후 혼란과 6.25 전쟁으로 부모와 남편 자식들을 잃은 여자가 얼마나 많아요? 부처님 같은 마음씨를 가졌는데 어째 그리 험한 팔자를 타고 났을꼬? 마음씨가 너무 고와서 그런갑다. 어머니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다. 그래도 사촌동생이 얼마나 큰 고모를 위했어요? 아이 마음씨는 착하지만 뭐 그리 위한 게 있노?
부부가 맞벌이 한다고 할매가 손주들 봐주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어머니는 사촌동생을 원망하는 투로 말했대. 상환은 연락되었어요? 나와 7살 더울이 지는 동생이 금고모이를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었대. 글쓰러 시골 갔는데 이틀 후에 올라온다 카더라. 오는 대로 금고모한테 들려라 했대. 소설가인 동생은 소설을 쓸 때면 시골에 있는 별장에 가 있곤 했대. 나 자신이 45년 전의 과거에 붙들려 있는 동안 동생은 나름대로 소설가로서 자기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듯 했대. 그러한 동생이 어머니에게 다소 위안이 되는 듯해 나로서는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대. 참, 그런데 큰 고모는 어쩌다가 쓰러지셨대요? 아까 경황이 없어 사촌 동생에게 미처 묻지 못했던 것을 어머니에게 물어보았대. 요구르트 아줌마가 요구르트를 가지고 왔다가 보니 집안에서 작은 아가 정신없이 할매를 부르며 큰 소리로 우는 소리가 문 밖으로 들리더란다. 그래 심상치 않아 초인종을 눌렀더니 작은 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겠나? 들어가 보니께 큰 고모가 쓰러져 있는데 아무래도 정상이 아닌 것 같아 경비실에 연락해 병원으로 옮겼다 카대. 워낙 마음씨가 착해서 큰 고모가 평소에도 요구르트 아줌마한테 얼마나 자상하게 대해주었겠나. 평소에 혈압이 높았나요? 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높기는 좀 높았지. 내 큰 고모가 아프더라도 누구한테 얘기할 성격도 아니잖나. 큰 고모에 대한 대화에 머무르는 것이 어머니의 슬픔만 더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대. 분위기를 바꿀 궁리를 하던 참인데 다행히 일하는 아주머니가 과외를 내왔대. 나는 때를 놓칠세라 얼른 일어나 텔레비전을 켰대. 주부들을 관중석에 두고 호탕하게 웃고 있는 사회자의 모습이 화면을 채우자 채널을 바꾸었대. 허벅지를 훤히 드러내놓은 미니스커트 차림의 여배우를 옆에 앉혀놓고 시시덕거리는 또 다른 남자 사회자의 빈정대는 웃음이 보여 텔레비전을 꺼버렸대. 내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과일을 집어들자 어머니가 말씀하셨대. 큰 고모분은 죽은 게 확실하지? 나는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꼈대. 살아있으면 무슨 수를 썼으라도 연락을 하지 않았겠나. 북에서 온 당숙도 북에 간 딴 사람 소식은 들었는데 큰 고모부 소식은 못 들었다고 했잖나. 아마 죽었을 기다. 어머니는 6.25 때 어영군의 지원에 월북한 후 1960년대 초 간첩으로 넘어와 자수한 당숙 이야기를 꺼냈대. 큰 고모부가 죽었으리라 단정하며 어머니는 더 큰 슬픔에 젖어드는 듯 했대. 남한에서도 텔레비전을 통해서나 이산가족을 찾는데 북한에서야 친척 소식을 쉽게 알 수 있겠어요? 그렇기도 하겠대. 북한 어디에 살아있을지도 모르겠대. 잠시 침묵이 흘렀대.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무거운 침묵이었대. 큰 고모는 아버지가 중매했나요? 나는 어머니의 감정 상태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더라도 좀 가벼운 쪽으로 화제를 옮기며 다시 말문을 열었대. 일본 와세다 대학 교복에 사각모를 쓴 미남형의 큰 고모부가 신사복을 입은 아버지와 찍은 사진을 오래된 가족 사진첩에서 본 기억을 되살리며 물었대. 아이다. 대구에 있는 정 변호사가 중매해 와세다 대학 아버지 후배라 아버지가 만나봤지. 너희 아버지하고 6살 차이니께 지금 살아있으면 73살일 게다. 사실 옛날 왕관 집안 때문이기는 하지만 소학교밖에 안 나온 큰 고모가 와세다 대학 경제과를 다니던 큰 고모부와 혼인한 사실에 의아함을 품어온 터였대. 너희 큰 고모가 키도 크고 얼마나 이뻤는지 그때 청혼 들어온 데가 많았지. 어머니의 표정이 많이 밝아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대. 결혼 생활은 어땠나요? 나의 질문에 어머니는
생이별 하기 전까지의 금고모부와 금고모 사이의 결혼 생활에 대하여 늘어놓기 시작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과거에 연관된 경우 추억이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당시의 어물한 잿빛에서 벗어나 늘 장밋빛을 띠게 되는 모양이었대.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며 어머니는 방금 전의 슬픔에서 벗어나 있는 듯 했고 어머니 말씀을 듣고 있는 나도 흐뭇한 기분이 되었대. 그 당시 현대식 결혼을 마친 후 신랑은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도쿄로 돌아가고 20살 새색씨가 대가집에서 보낸 시집살이에 연관된 에피소드를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대. 그리고 어머니는 다소 원망하는 투로 해방 후 귀국하여 남로당 핵심 요원으로 사상활동을 한 금고모부에 관하여 말씀하셨대. 그런 금고모부의 행동에서 중학교 5학년이었던 나는 그 당시 나의 우상을 찾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후 전쟁 중 내가 부르주아 집안 출신이므로 앞으로 출세하려면 투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금고모부의 말에 따랐대. 나는 그와 함께 빨치산의 일원으로 지원했던 것이다. 그런 후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어머니는 또다시 전쟁이 나기 6개월 전 부모와 조의의 설득으로 금고모부가 보도연맹에 가입하고부터 비로소 시작된 부부생활에 대하여 말씀하셨대. 사실상 부부생활을 제대로 한 것은 그때 반년밖에 없었을 끼다. 어머니는 금고모부를 원망하는 동시에 금고모를 측은해 하는 투로 말했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 내 생각에도 어머니의 말대로 금고모부와 금고모의 진정한 결혼생활은 6개월뿐이었대. 6.25 나고 금고모부가 시청에 나가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뭐 했노? 어머니가 물으셨대. 잘 모르겠어요. 나는 거짓말을 했대. 금고모부가 인민군 지하에 있던 서울 지검의 시청 내에 있던 빨치산 공작본부에서 근무했었다고 알려드리고 싶지 않아서였대. 더구나 9월 초순 낙동 강변의 전세가 공산군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가족을 우리 집에 팽개쳐버리고 빨치산에 가입한다고 사라져버린 금고모부를 어머니가 상기할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금고모부에 대하여 얘기하고 싶지 않았대. 그때 네가 먼저 의용군에 지원했나? 금고모부가 먼저 빨치산에 간다고 나가버렸나? 어머니가 문득 어느 한 시점이 떠오른 듯 나에게 질문을 던졌대. 나는 우물쭈물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대. 사실인 즉 금고모부가 떠난 후 곧이어 나도 빨치산에 지원하여 지리산으로 갔던 것이다. 어머니는 그 당시 내가 취했던 행동이 상기되었는지 원망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때 그 일이 아직도 어머니의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아직까지도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는 어머니가 야속했다. 물론 그때 나의 행동이 어머니를 괴롭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9월 중순 어느 날 내가 부모 몰래 금고모부의 말에 따라 빨치산 공작부에 지원해 집을 나간 후 6개월이 지나 소식이 닿았을 때까지 집에 친구가 다녀간 후면 어머니가 소리 죽여 흐느끼며 밤을 지새웠다는 이야기를 금고모로부터 들은 적이 있었대. 어머니뿐만이 아니었대. 사랑방에 홀로 거처하시는 아버지도 그런 날 밤이면 골아들으실 때까지 혼자서 술을 드시며 날밤을 새우셨다는 뒷얘기를 금고모에게서 여러 번 들었대. 그 후로 세월이 흘러 환갑을 넘긴 지금까지 전쟁에 얽힌 이야기는 항상 어머니의 심기를 건드렸대. 나 또한 어머니의 원망스러운 눈초리를 고스란히 견디지 않으면 안 되었대.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니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풀어지리라는 기대는 버린 지 오래였대. 금고모부가 떠날 때 니한테 아무 말도 안 했나? 어머니가 다시 물었대.
아니요. 나는 시순을 다른 데 던지며 대답했다. 화제를 빨리 바꿔야겠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어릴 적부터 큰 고모부를 특히나 잘 따랐다는 사실을 아는 어머니는 나와 큰 고모부 사이에 남들에게 털어놓지 않은 무슨 비밀이 있다는 의심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 모양이었다. 사실인즉 큰 고모부와 나밖에 모르는 큰 비밀을 가슴속 깊숙이 간직하고 있었대. 나는 얼른 일어나 텔레비전을 켰대. 마침 남북의 창이라는 프로에서 얼마 전 있었던 김일성의 죽음을 애도하는 북한 주민들의 과도한 집단 흥분 상태가 비추어졌대. 김일성 광장을 메운 거대한 군중이 하나가 되어 펼치는 광기. 순간적이나마 나도 모르게 흥분되는 자신을 발견했대. 나는 얼른 텔레비전을 껐대. 별로 바쁜 일도 없어 큰 고모의 발병으로 상심해 있는 어머니의 말상대라도 되어주려 했으나 어머니에게 위안이 되기보다 오히려 상처만 더 덧나게 하고 있었대. 어머니, 저 이제 가볼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대. 오냐, 그러래이? 어머니는 다소 섭섭한 투로 말씀하셨대. 누구의 눈에도 완벽한 여자로 보이는 어머니는 내가 보기에 한 가지 뚜렷한 약점을 지니고 있었대. 그것은 유쾌한 대화를 이끌어갈 줄 모른다는 것이었대. 유쾌함이 무슨 갖지 못할 사치품이라도 되듯이 유쾌함이 어떤 죄의식을 불러일으키기라도 하듯이 어머니는 유쾌한 이야기보다는 슬픈 이야기를 선호했대. 사업하는 데 바쁘더라도 시간 나는 대로 큰 고모 병문안을 자주 가보그래. 현관을 나서기 전 어머니가 말씀하셨대. 나는 신발을 신으면서 바쁘더라도 라는 어머니의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오름을 느꼈대. 전쟁이 끝난 후 지난 40년 동안 나는 제대로 직업을 가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생존 시에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그럭저럭 생활을 꾸려나갔대. 능력이 없었으라기보다 다른 사람처럼 열심히 일해볼 의욕을 가질 수가 없었대.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나 자신은 잘 알고 있대. 바로 큰 고모 부의 죽음 때문이었대. 그 사이 소낙비가 쏟아졌는지 검은 아스팔트 차도는 축축히 물기가 얼려 있었대. 나는 물기 위로 반사된 가로등 불빛을 깨뜨리며 한적해진 서울 거리로 차를 몰았대. 부서지는 가로등 불빛, 그건 나의 젊음과 같았대. 그 짧았던 젊은 시절, 세계 어느 곳, 역사의 어느 시점에 살았던 여느 젊은이들과 다를 바 없이 우리는 사랑할 대상을 찾고 있었고,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 대상으로 연인이 아닌 이데올로기를 택했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시련의 쓴맛을 보았대. 순진한 젊은이가 당하는 첫사랑의 실패가 그 남자의 눈에서 영원히 전기를 빼앗아가듯 그 후 우리 모두의 눈망울에서는 반짝이는 빛이 사라져버렸는지 모른다. 그때 길 옆에 있는 술집이 눈에 띄었다. 나는 차를 길에 세우고 술집으로 들었었다. 어둠침침한 불빛 아래 20평밖에 될 것 같지 않은 조잡한 실내 장식을 한 술집 내부가 희미하게 시야에 들어왔대. 서너 개의 칸막이 중 맨 구석에 자리를 잡았대. 시큼한 냄새에 어울리는 나이를 분간할 수 없는 유방이 붉어서 나온 비대한 여자가 굽높은 구두가 불편한지 기웃뚱그리며 다가왔대. 나는 그 여자의 죄취에서 편안함을 찾았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그녀 앞에 내밀고 위스키 한 병 주고 나머지는 가지라고 말했대.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대. 나는 그때 취하기를 무엇보다 갈구했대. 그리고 뚱뚱하고 못생긴 그러나 마음씨 착한 여자의 큰 가슴을 필요로 했대. 잠시 후 우리는 술에 흠뻑 취하기 시작했고 나는 술의 도움을 얻어 그녀의 블라우스 앞 단추를 풀었대.
그리고 그녀의 가슴 사이에 얼굴을 파묻었대. 그곳은 시큼한 땀냄새를 풍기며 푹 젖어 있었대. 그리고 한창 전쟁 중이던 한겨울, 논 쌓인 지리산 어느 산골짜기를 연상케 했대. 다음 순간 40여 년 전, 내 두 눈으로 본 지옥이 머릿속에 그려졌대. 그곳에서 나는 두 다리가 동상에 걸려 썩어 문드러진 이미 인간의 형태가 아닌 짐승을 만났었대. 평화를 맞이한 기분이었대. 내가 그녀의 젖가슴에 파묻은 고개를 들고 말했대. 네, 평화가 전쟁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거야. 내가 다시 말했대. 네, 뭐라고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얼버무리며 그녀의 의아해하는 눈빛을 피했대. 술 한 병을 다 비운 후 술집 문을 나서자 가로등 불빛이 한적한 거리를 드러내 주었대. 자동차들이 남기고 간 매캐한 매연이 후각을 짜릿하게 자극했대. 나는 폐부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대. 방금 저지른 작부와의 사랑 유희에 알맞은 더러운 공기가 내겐 한결 어울리는 것 같았대. 12시 10분을 가리키고 있는 시계탑의 조짐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대. 시계탑을 스치듯 지나가는 자동차의 차창으로 술에 골아떨어진 것 같은 승객의 모습이 보였대. 술에 취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나 말고도 많으리라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편안해졌대. 그들 모두는 나처럼 잊어버리고 싶으나 잊히지 않는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여겨졌대. 그런 과거가 내 기억 속에 도사리고 있는 한 현재와 미래는 무의미하게 느껴졌대. 그런 과거가 현재와 미래에게서 의미를 송두리째 앗아가기 때문일까. 나는 운전할 상태가 아니어서 지나가는 빈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었대. 길 양쪽으로 서 있는 가로수가 차창을 통해 비쳤대. 그것은 어떤 비극의 냄새를 풍기며 나의 경솔함을 안타까워하는 나이 든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대. 그 여자는 머리를 풀어헤친 채 남편의 소식을 기다리며 애태우고 있었대. 기사 양반, 한양대학교 병원으로 가십시다.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운전기사에게 말했대. 병원으로 들었으면서야 무슨 이유로 의식불명인 큰 건물을 다시 보려는지 깨달았대. 40여 년 동안 내 가슴 속에 간직한 비밀을 털어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대. 나는 당직 간호사의 양해를 얻어 중환자실로 들어갔대. 큰 고모가 누워있는 침대 옆으로 가 끊임없이 부풀었다 줄었다 하는 고무주머니를 잠시 멍하니 보고 있었대. 나는 큰 고모의 왼손을 두 손으로 잡았대. 고모, 고모분은 돌아가셨어요. 내가 무의식 중에 말했대.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 눈으로 보았어요. 지리산에서 지독한 동상에 걸려 살이 썩어가는 고모부를 만났어요. 결국 처절한 고통 속에 돌아가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단 말이에요. 나는 큰 고모의 얼굴에 실선을 보냈대. 순간 큰 고모의 놀라는 표정이 느꼈었대. 나는 고개를 숙여 큰 고모의 귀 가까이 내 얼굴을 가져갔대. 무슨 말을 하려다 목이 메어 말문을 열지 못하고 내 뺨을 큰 고모의 뺨에 갖다 댔대. 큰 고모의 뺨이 촉촉이 젖어 있었대. 나는 고개를 들어 내 뺨을 적신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대. 그러고 난 후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큰 고모의 뺨을 적신 내 눈물도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대. 이젠 편안히 쉬세요. 고모부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나는 다시 고개 숙여 얼굴을 큰 고모 귀 쪽에 바짝 갖다 댔대. 고모부는 멋대로 사시다가 멋있게 돌아가셨어요.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쉰 후 힘주어 다시 말하기 시작했대. 그 빌어먹을 이데올로기 때문이에요. 고모와 저는 그 산란 이데올로기의 희생자예요. 저는 40여 년 동안 고뇌 속에 살아야 했고
고문한 슬픈 인생을 보내야 했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 손에 쥐고 있던 손수건으로 금고모의 얼굴을 다시 정성껏 닦았다. 지루하고 긴 세월이 남긴 잔인한 흔적이 금고모의 얼굴에 드러났다. 금고모부를 향한 분노가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올랐다. 고모부는 낭만주의자예요. 병적인 낭만주의자예요. 살아계셨으면 여자 문제로 고모를 더 괴롭혔을 거예요. 금고모의 표정이 복잡하게 얽히더니 점차 편안함으로 바뀌는 듯 했다. 상상이라고 단언하기에는 너무나 뚜렷한 표정의 변화였다. 고모부는 돌아가셨어요. 제가 고모부의 고통을 끝내주었어요. 말을 마치자마자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엇에 쫓기듯이 중환자실을 뛰쳐나왔대. 3. 큰 고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방금 전에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서 막 돌아와 아파트 현관문을 들어서는 나에게 아내가 말했대. 너무 취해서 내일 가보지 뭐. 나는 아내 곁을 지나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몸을 던졌대. 얼마 후 눈을 떴을 때 두개골이 부서지는 것 같은 두통과 심한 갈증을 느꼈대. 나는 옆에서 곤히 잠든 아내를 깨우지 않으려고 살그머니 침대를 빠져나와 주방으로 갔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의 도움을 얻어 아스피린을 찾았다. 두 알을 입에 틀어넣고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그러고 난 후 캄캄한 응접실로 나와 소파에 털썩 몸을 던지고 눈을 감았대. 비로소 가슴 속이 확 트이는 해방감을 느꼈대. 생존해 있던 금고문은 나와 지리산 어느 산골짜기에서 있었던 어떤 기억 사이의 질긴 끈으로 묶여 있었대. 얼마나 남은 인생인지는 몰라도 이제부터 내 인생을 살 수 있고 또 살아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대. 돌이켜보면 지난 40여년은 과거 속에서 과거의 기억 속에서 방황했던 세월이었대. 나 자신을 위해서 산 인생이라기보다 마지못해 산 인생이라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었대. 나는 소파에 누웠대. 얼마나 잤을까. 소파에 누운 채 살그머니 눈을 떴을 때 담요가 덮여 있었고 아내와 대학에 다니는 막내딸이 소곤대는 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대. 나를 깨우지 않으려고 소곤대는 아내와 아버지를 사랑하는 순진한 딸. 그들에게 나 자신은 과거 속에서 헤매는 반쪽짜리 남편과 아버지였음에 틀림없다. 내가 헤어나지 못한 과거를 그들이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나는 소파에서 살그머니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아내가 끓여준 북엇국으로 쓰린 속을 달래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 활짝 피어있던 꽃들이 언제 그곳에 있었는지 싶도록 생소해 보였다. 얼굴에 와 닿는 햇살도 여느 날 아침과 달리 부드럽게 느껴졌다.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한양대학교 정문을 들었으며 어젯밤 이곳에 왔을 때 느꼈던 살벌함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 상아탑 안에서만 감지할 수 있는 느긋함과 여유가 길 양편에 서 있는 사철나무에서 내리쬐는 햇볕 속에서 그리고 젊은이들의 걸음걸이와 옷차림 속에서 풍겨왔다. 밤은 젊은이들에게는 흥분과 용기를 가져다 주고 늙은이들에게는 탄식과 불안을 가져다 주는 모양이다. 그리고 밤은 젊은이들에게는 미래를, 늙은이들에게는 과거를 가져다 주는가 보다. 아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다. 어느 여인의 죽음이 나를 과거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병원 앞에서 내렸다. 영안실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모든 인간은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나 궁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으로써 모든 인생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인생이었던 간에 그것의 존재를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층계를 내려가 영안실로 들어서자
복도 양편으로 두 개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었대. 조화로 꽉 들어찬 오른쪽 빈소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왼쪽 문을 열고 들어섰대. 썰렁한 빈소 한쪽 벽에 큰 고모의 영정이 모셔서 있었고, 벽옆 의자에 앉아있던 사촌 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보였대. 재배를 끝내고 상주와 맞절을 했대. 상주의 손을 잡은 채 옆에 앉아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대. 몇 시에 운명하셨나? 밤 1시경에요. 사촌 동생이 고개를 숙인 채 나직이 말했대. 내가 큰 고모를 만나고 병원을 나선 바로 직후였대. 새벽녘에 술에 취해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일찍 오지 못했어. 미안해. 무슨 말씀을? 상주는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놓인 양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나는 큰 고모의 영정에 시선을 주었대. 사실만큼 사셨고 돌아가실 때도 고생 안 하셨고,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대. 사실만큼 사셨지만 생전에 너무 고생을 하셔서. 하지만 돌아가실 때는 편안히 가셨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의사가 그러는데 그냥 편안히 돌아가셨대요. 의사도 그렇게 쉽게 돌아가신 것이 예상 밖이래요. 사촌 동생은 큰 고모가 편안히 생을 끝낸 것이 위안이 되는 듯한 투로 나직이 말했대. 그때 문상객이 들어와 상주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대화는 중단되었대. 곧이어 작은 고모가 들어왔대. 빈소에서 밤을 꼬박 새웠는지 몹시 피곤해 보였대. 나보다 5살 위인 60대 후반의 작은 고모는 내 품에 안기기라도 하려는 듯내 옆에 바싹 붙어앉았대. 죽음이라는 건 묘한 힘을 가졌는지 바쁜 현실 속에서 거의 잊어버렸던 가속애를 다시 일깨우게 했대. 순간 큰 고모의 죽음으로 작은 고모가 느끼고 있는 비통함이 내 가슴 속에 와 닿았대. 나는 가까운 친척에 무관심했던 스스로를 탓했고, 동시에 오랜만에 느껴본 혈육의 정에 가슴이 뿌듯해 왔대. 돌아가실 때 혼수 상태였으니 고통은 느끼지 않았겠지요? 침묵이 불편해 내가 한 말에 작은 고모는 큰 고모의 영정에 시선을 보냈대. 원래 혈압이 높으셨나요? 내가 작은 고모에게 다시 물었대. 좀 높긴 해도 쓰러질 정도는 아니고, 뭐 혈압 때문에 쓰러졌나? 워낙 고생을 해서 쓰러졌지. 70 노인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작은 고모가 말을 이어갔다. 너희 큰 고모가 두 손주를 보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작은 고모가 사촌 동생을 탓하듯 상주에게 원망의 눈초리를 보냈다. 지금도 너희 큰 고모가 누구 앞에서나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너희 큰 고모가 글쎄 너희 작은 고모부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타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사람 아이가. 작은 고모의 말이 끝나자 나는 빈소에 놓인 큰 고모의 영정에 시선을 보냈다. 영정 속의 여인은 70 노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20대 중반의 젊은 여인으로 지난 42여 년을 살다가 세상을 하시겠다는 느낌이 들었대. 1950년 9월 큰 고모부와 헤어진 후큰 고모에게는 분명히 세월의 흐름이 정지되어 있었대. 돌이켜보면 그 순간부터 큰 고모의 몸가짐, 말 수가 없는 감옥한 성품, 감사함을 표시하거나 황송함을 표할 때 짓는 조용한 미소, 몸에 밴 부끄러움 등은 40여 년 동안 어떤 변화도 경험하지 않았대. 그래도 세월의 흐름이 큰 고모에게 가져다 준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외양이었대. 흰머리, 구부정한 허리, 주름살, 그리고 10여 년 전부터 시작한 흡연이었대. 나는 큰 고모가 담배 피우는 모습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대. 큰 고모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자주 피우지 않았으므로 몇번 보지 않았으나 그 모습은 특이한 분위기를 자아냈대. 그것은 모든 불행이
남편의 생사불명뿐 아니라 전쟁까지도 자신의 잘못이라고 느끼게 하는 분위기였대. 나는 언젠가 어머니로부터 금고모의 신혼생활에 관해 들은 적이 있었대. 대가집에 시집간 20살 금고모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겪은 시집살이 경험을 친정 나들이 와서 올케인 어머니에게 들려주었다는 이야기였대. 시아버지가 진지를 드실 동안 며느리가 옆에서 있어야 했으므로 안쓰러워하던 시아버지가 시집생활 며칠 후부터는 중간에 소주를 놓았다가 며느리가 방을 나간 후 다시 소주를 들고 진지를 드셨다는 것이었대. 그리고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남편이 잠시도 짬을 낼 수 없는 금고모에게 소설책을 보내주며 읽으라고 신신당부하던 일이라든지, 방학 때가 되어 돌아온 남편이 저녁 후 손잡고 뒷동산에 산책 가자고 하면 고된 시집 살림에 잠이 모자라 자고 싶은데도 따라 나서야 했다는 등의 이야기였대. 금고모부와 연관된 소설책과 산책 이야기를 나는 이해하고도 남았대. 금고모부는 한마디로 치유할 수 없는 낭만주의자였대.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창밖에서 들려왔대. 나는 무의식 중에 자리에서 일어났대. 영안실 옆에 젖은 천막안이 보였대. 밖이 환한데도 아직도 켜져 있는 전기불 밑에서 화투판에 푹 빠진 상조의 친구인 듯 싶은 한 무리의 젊은이들, 주위에 널려있는 소주병과 음식 접시들, 떠들썩한 웃음소리, 잔치집에 온 하객으로 착각할 수도 있을 그들의 모습을 대하자 얼른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대. 문상객이 빈소에 들어서는 소리에 뒤돌아보았대. 오손뻘 되는 금고모부와 비슷한 연배의 집안 어른들 모습이 보였대. 왠지 모르게 그들의 얼굴 표정에서 뻔뻔스러움이 느껴졌대. 그것은 낭만주의자의 얼굴에서 읽을 수 있는 순진함과는 다른 현실주의자의 얼굴에서만 볼 수 있는 위선이었대. 전쟁과 위선은 서로 피해가는 모양이었대. 위선을 가장할 수 없는 순박한 사람들 모두는 전쟁이 아사갔는지 전쟁이 끝난 후 40여 년 동안 내가 집안 남자 어른들한테서 발견한 것은 변함없는 위선의 모습이었고 오늘도 예외가 아니었대. 그 위선이 나를 40년 동안 숨막히게 했음이 틀림없대. 나는 그곳에 더 이상 있기가 싫었대. 영안실 문을 나서다가 막 들어서던 어머니와 마주쳤대. 어디 가나? 어머니가 물으셨대. 네, 조금 있다가 다시 올게요. 그것 보아라, 내가 말했잖나. 금고모는 마음씨가 착해 오래 끌지 않고 죽을 끼라고. 어머니가 다행스럽다는 듯 말씀하셨대. 어머니 말이 맞아요. 금고모는 워낙 마음씨가 착해서 고생 없이 편안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대. 영안실로 들어서는 어머니와 헤어져 나는 병원 구내의 가로수 밑을 걸어나갔대. 나는 어머니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었대. 금고모는 금고모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나에게서 듣고 더 이상 금고모부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안 후 숨을 거두었을 것이다. 40여 년 동안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금고모, 헤어질 때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에서 한 점의 변화도 없이 금고모는 40여 년 세월을 기다림 속에서 보냈음에 틀림없었대. 그리고 또 한 가지 믿고 싶은 것이 있었대. 금고모가 숨을 거두기 전 40여 년 지리산 어느 산골짜기에서 내가 한 일을 용서했다는 것이대. 40여 년 전 어느 한겨울날 내가 금고모부를 우연히 만났을 때 금고모부는 동상으로 두 다리가 썩어가는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대. 나를 보고 금고모부는 자신의 가슴을 손짓하며 내가 자고 있던 당금을 눈으로 가리켰대. 어느 순간 지리산 골짜기를 비추던 겨울 햇살과 내 당금이 마주친 섬뜩한 빛이 내 눈을 멀게 했대.
나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강한 빛은 경험하지 못했다.